여기 무슨 방송이에요? 여기는 남자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더랜서 젠더들의 일상을 다루는 그런 채널이에요. 우리 항상 나이트 때 이러잖아요. 남자로 태어나! 여자! 진짜로? 아, 진짜? 거짓말! 진짜로? 진짜, 리얼. 그래, 어그로 어글리니까. 빰빠빠빠빠빠빠빠빠! 남자로 태어나! 여자의 인생을 선택한 아름다운 그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모션! 진짜구나. 어머. 지금은 그러면 못하겠지, 지금은. 남자로 태어나 여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동남아 순회 공연을 깜마치고 돌아온 이모션! 네, 너무, 너무 웃기겠다. 그냥 남자로 태어나. 어우, 민망해. 아무리 예쁘게 하고 나도 세간 그러니까 남자도 예쁘게 나왔는데 남자로 태어나. 근데 옛날 진짜 나이트에서 막 과일 던지고 이런 거 있잖아. 영화 보면 나오잖아. 진짜 그런 거 많이 그게 없지? 있어요. 아, 내가 한참 공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3연조짜리 공연이니까 우리 3명에서 공연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가운데 가서 하다가 돌아가고 바꿔보고 네가 가운데 와보고 탁 돌아가고 네가 가운데 와보고 내가 이쪽 날개였어요. 목 하다가 빠져서 뒤에가 날개였고 앞에가 졸추 무대에 나가야 돼요. 뒤에 돌아가서 이렇게 안무를 몇 개 딱 하고 앞으로 도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앞에 띠 떤다고 팍 악수하다가 팍 떨려. 근데 어머, 우리가 이렇게 앞을 봤어요. 이렇게 앞을 봤는데 어머 대자로 뻗는 거야. 높이가 아주 높았거든요. 그치, 높지. 옛날 나이트 보면은 좀 치료받았어요. 며칠 공연 못하다가 또 갔어요, 오디션을. 출발부터 좀 불안해요. 너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에 밥은 안 먹었더니 기운이 없다면서 막 그래요. 예, 오늘 오디션인데 저 밥은 챙겨 먹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감기 기운 있다면서 감기약 먹어. 물 없었네. 물 없는데? 그래서 콜라로 물, 약을 먹는 거예요. 뭐 괜찮겠다 싶어 그러는데 한참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내면서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는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걸 견눈들 딱 봤는데 저기서 경련이 일어나고 다이어트약 많이 먹고 수분 많이 빼면 이렇게 꼬이잖아요. 뭔지 알죠? 뭔지 알아요? 뭔지 알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많았어요. 오디션 볼 때 그런 데 많았죠. 나이트랑 클럽 차이점이 뭐냐고요? 블루스 타임이 없다는 거죠. 나이트는 블루스 타임이 있고 맞네. 클럽은 달려라 달려요. DJ 타임도 있죠. 맞아, DJ 타임도 있고 쇼도 있고 다양한데 클럽은 그냥 달려라 달려요. 별로 이렇게 시끄러운 데를 안 좋아했어. 계속 한번 가놓고는 좋아 죽을라 그래. 눈이 즐겁긴 하더라고요. 아, 나이트는 의자가 있고 클럽은 의자가 없고. 왜 클럽도 있는 의자 클럽도 있는데 있어요. 언니 서서만 놀았구나. 수원도 갔었어? 나도 수도권에서는 해봤거든. 못할 짓이야. 왜냐면 가벼워, 피크 타임은 정해져 있는데 수원, 성남, 뭐 어디 인천 성남 거기 국빈관 그래. 그런데 가 다니면요 막 대기실에서 태진아 씨도 보고 그래. 그래. 사랑 찾아 옐로우로 쫙 빼고 계셔. 노란 손수건. 그리고 서문안 가면 신종범 씨가 앞에 계시고 난 널 사랑해. 서태지 씨도 있었어요. Come back home. 남의 삶에 그들 본 적이 있어. 계속 물어봐 빨리. 문희옥 씨도 있었어요. 성은개미요. 마이클 잭슨도 있었죠. 떡배떡배. 처음 나이트 간 날 저녁록에 불티가 나왔다고. 나의 뜨거운 마음은 불 같은 나의 마음. 아, 그게 불티야? 형현님 나이트 스타일이라고. 저 나이트 좋아요. 나이트 한번 가고 싶다. 나중에 풀리면 나이트 한번 가자. 아라비아나? 호박이나 아라비아나. 부킹도 하고 난 이제 풀리면 나 나이트 한번 가고 싶어. 부킹해야 되는데? 너무 좋지. 목소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안 들릴 거야. 들려요. 오빠! 룸에는 어? 들리죠. 룸은 안 들고 왔는데 오빠 들리나? 룸에서 부킹해? 왜 그럴 거 있어요. 난 안 들고 가던데. 밥그릇이 안 되면 안 들고 가. 난 옆 테이블 안 들고 가더라고. 옆 테이블도 그 밥그릇이 안 되면 안 돼요. Set up on coming soon. 안녕하세요. Black Pink Amy.